주식회사 YM 테크놀로지에서 전자부품 제품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 광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예약 접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서울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인컨즈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광역시 동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광주지사입니다. KS병원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전통에서 기타 제도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진흥자원에서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후니드에서 단체 급식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동부지사입니다. 오존에서 주입포장 상표 붙잡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시그너스 전공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